안녕하세요. 트로트 VR 프로젝트 더 트로트의 조정민입니다. 오늘 모실 주인공은 효녀 가수로 익히 알려진 가수신데요. 눈치채셨죠? 바로 소개할게요. 정말로를 편곡을 하면서 이 노래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근데 발표와 동시에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뭐 어린 소녀가 가수의 꿈을 안고 이제 서울에 왔어요. 네. 와서 이제 공부도 하고 또 뭐 많은 고생을 했죠. 그런데 정말로가 나와서 정말 TV에 한번 출연하고 보름 정도 만에 히트가 된 것 같아요. 이 노래가요? 그래서 그 해에 바로 MBC 10대 가수가 됐고 네. 그 해에 전국 리사이트를 정말 강원도에서 네. 제주도까지 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박이네요. 그야말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그때는 이제 지금은 그렇지만 군 무대에 가면 네. 정말 이 정말로라는 노래를 가지고 가면 딱이에요. 네. 그렇죠. 네. 지금의 뭐 소녀시대, 뭐 이효리, 뭐 이 정도 연병 등에 몇천 명이 네. 다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네. 정말 춤을 추고 그래서 제가 많이 고통을 많이 받기도 했죠. 아. 그 워커폴로 발표 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그거조차도 아픈 걸 모르고 정말 노래를 하고 며칠 있다가 발톱이 쑥쑥 빠지는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정말요? 네네네. 그러면 그 전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가수를 시작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 때는 이제 서울에 상경을 하게 되면 네. 무조건 뭐 고시 공부라든가 이렇게 공부 뭐 이런 네. 것들로 많이 왔어요. 근데 어린 딸이 가수가 되겠다고 이제 서울에 오니까 모두들 만류하셨었죠. 네. 엄마도 아빠도. 근데 이제 자식 얘기는 부모 없다고 엄마가 이제 아빠 몰래 네. 이제 김치 한 통하고 그때 당시에 돈 만 원 네. 그리고 쌀 한 마리 주셨어요. 그런데 그죠. 지금은 이제 뭐 KTX가 있고 뭐 빠른 교통편이 있어서
뭐 1시간 40분 정도면 김제까지 갑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올라올 때는 글쎄 완행열차 아실는지 잘 몰라요. 그죠 모르죠. 네. 9시간 반이 걸려서 서울역에 네. 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무명 시절에 이제 연습하러 가는데 네. 항상 제가 이제 우리 가족이 많아요. 네. 아시죠? 네. 저희 엄마가 열둘을 낳으셔가지고 네. 제가 11번째인데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인사하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남보다 일찍 나가서 정말 이런 바닥 청소 다 하고 그러니까 사랑받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 이제 지금은 안 계시지만 네. 선배님이 계세요. 오뚝오뚝오뚝 이놈이 넘어질 듯 비틀거리다가 아 여봐라 하는 이제 그 시청자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오뚝 인생 부르신 네. 김상범 선생님께서 이제 저를 저 가수는 끼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네. 라고 생각해서 내 음반 내는데 내 음반 속에 같이 한번 노래 불러볼 거니? 그러셔서 기회를 잡으셨군요. 그러면 네. 딱 잡았죠. 제가 딱 잡았죠. 와. 그래서 스님 앨범에 들어가서 이제 많은 경험을 쌓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곡이 나오니까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경험이 네, 그렇죠.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네네 네. 열심히 하는 거, 네. 성실하게 하는 거, 약속 잘 지키는 거, 뭐든지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하는 거를 그때 많이 터득했죠 제가. 또 선배님 하면 네. 비음 이게 굉장히 매력 있다. 그래서 대중분들이 다 사랑을 해주시는데 네. 수많은 히트곡 중에서 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 바람을 일으킨 곡 타국에 계신 아빠에게. 그렇죠 정말로 전이죠. 네. 그때 네. 알려지게 된 거죠. 네. 현숙이라는 가수. 그때는 우리 그 산업역군들이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리비아나 데스르 공사 이렇게 산업역군들이 많았어요. 그때 네. 당시에 저는 애기잖아요. 네. 그런데 선생님께서 처리 공부 시키면서 당신만을 그립니다. 염려 마세요. 이런 노래 하라고 하시니 네. 저는 애기인데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선생님이 아. 네가 농촌에서 와서 뭐 이렇게 정말 촌스럽긴 짝이었고 그런데 어떤 그잖아 이런 이슈가 있는 노래를 해야지 네. 예,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역시 선생님 말씀이나 부모님 말씀을 듣길 너무 맞아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숙이라님이 알려지고 약간 알려지고 그다음에 정말로서 많이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선배님 노래를 들어보면 네. 굉장히 밝은 곡이 많아요. 신나고 네.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곡들이 많은데 네. 특별히 그 밝은 곡을 부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후배들이 가장 모창을 네. 많이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저는 안 그런데 그래요. 안녕하세요. 현이 가수 연습해요. 훌라 훌라 훌라. 정말 간단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재미도 있지만 네. 그냥 약간 뭐 이렇게 좀 기분 좋아지는 기분 좋아지는 네. 그런 노래들이 네. 그리고 희망적이고 맞아요. 네, 그 저는 이렇게 상처받거나 이렇게 제가 좀 겁이 많은가 봐요. 어렸을 때 이렇게 네. 가수의 꿈을 안고 이렇게 서울에 왔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든 경계심이 많고 이렇게 좀 그래서 두렵고 상처받는 걸 굉장히 또 이제 그런 게 좀 싫었었구나. 싫어서 항상 네. 늘 항상 엄마 아빠한테도 요즘도 그래요. 엄마 아빠 저 씩씩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항상 얘기를 안 계셔도 얘기를 나누거든요. 네. 그래서 노래가 항상 네 밝은 노래, 희망적인 노래를 제가 가사말 쓸 때도 그런 걸 생각을 해서 하죠. 네 노래도 밝고 마음도 이렇게 밝은 선배님이신데 이렇게 효녀 가수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강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 고액 기부하신 분들만 받을 수 있다는 아너 소사이어티에 또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네. 쑥스럽게 그렇죠. 그냥 그것 또한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네. 재능 기부예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노래 부를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고 건강한 이렇게 성격과 건강한 이렇게 몸을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그 노래를 엄마 보내드리고. 콘서트를 해서 디너쇼를 해가지고 효사랑 나눔 네. 디너쇼를 해서 그 전액 수익금이 이틀 동안 공연한 거로 1억을 이제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고 나머지는
100년도에 네. 에, 그 천안함 사건 났을 때 있죠? 네. 그 이동 모유차량 한 대를 사가지고 아. 연평도에 네,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네. 선행을 그럼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2004년도에 저희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시고 이렇게 LTV를 끼시고 누워 계시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란 말이에요. 어, 우리 엄마 아빠가 못 쓰시는 해드릴 수 없는 것을 다른 어르신들께 좀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꿈을 가졌는데 그래서 제가 노래를 그래서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네. 보세요. 할 수 있는 날까지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저도 그 선행을 닮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신곡이 나오셨어요. 네, 제목이 김치볶음밥.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어렸을 내용이요? 때 네. 정말 엄마가 주신 그 김치 한 통을 들고 왔거든요. 네. 그랬더니 역시 이 김치볶음밥을 부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래는 또 네. 파핀현준 박예리 씨가 있어요. 네. 그런데 파핀현준 씨가 직접 안무를 하고 네. 또 가끔 뭐 스케줄이 그 여유가 있을 때는 같이 출연도 합니다. 같이 공연도 같이 하고. 이 예. 노래로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빨리 들어보고 싶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지킬 수 없었던 약속 남자는 울었지. 실패한 사랑에 내 이름을 지우고 이별 앞에 몸을 숨긴 오빠를 여다오. 너를 만나 사랑했다 행복했었다 날 두고 떠나갈 수 있나 잃어버린 세월에 내 이름 생각난다면 오빠는 짜릿한다 지킬 수 없었던 약속 남자는 울었지 실패한 사랑에 내 이름을 지우고 이별 앞에 몸을 숨긴 오빠를 이겨다오 세월 속에서 오빠는 자리단다 없었던 약속 남자는 울었지 실패한 사랑에 내 이름을 지우고 이별 앞에 몸을 숨긴 오빠를